나한테 정말 헌신적이었어. 정말 고맙게 생각해. 넌 착하고 도시락도 잘 싸고 어쩔 때 잘 보면 이쁘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. 근데 난 빨리 말해. 나 2부 엔딩 다 못 써서 빨리 가서 써야 돼.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줘 제발. 사귀는 1년 동안 너 멀쩡하게 길 가다가 떨어지는 간판 맞은 것만 세 번이야. 불쌍한 사람 돕다가 대놓고 경찰서만 몇 번 맞아. 너도 맨날 너만 맞아. 너 정말 재수가 없어. 없어도 너무 없어. 나 막 이번에 계단에서 굴렀을 때도 그렇고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너 때문일 수 있다고. 나 네가 정말 무서워. 네 옆에 있다가 나도 죽을 것 같아. 가라. 응? 가라 빨리 마음 변하기 전에. 우리 다신 보지 말자. 아 그래. 정말 고맙다. 그 마지막 선물로 내가 목숨 걸고 충고 한 마디만 할게. 이거 드라마 대본 쓰는 거 그만둬. 인생 낭비야. 그거 안 돼. 8년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너 머리 좀 감고 다녀. 에?